진짜 집에서 지하철 타고 야구장 가는 게 로망이었는데 아 진짜 드디어 뚫렸다. 11년 만에 와 사업을 뜬 지 11년 만에 지하철이 생겼습니다. 제가 지난해 직관도 고척부터 시작했는데 그날 대패를 당했거든요. 올해는 또 첫 직관 어떨지. 지난해 그걸 많이 이겼습니다. 네. 25번 가서 16번 했습니다. 항상 첫 직관은 너를 흘리는 것 같아요. 시팅력이 좋은데? 야구 역사에서 가장 영광의 순간. 가운데 공중근 형님이 계시는데 위치 잘 잡았네. 올림픽에선 별로 활약 없었는데. 스키보드 탈 때는 술 먹고 타시면 안 됩니다. 스키보드 탈 때는 음주 상태에서 타시면 안 됩니다. 이 빨개 돼서 음주 운전입니다. 김현수가 1회에 좀 큰 거 하나 날리고 가볍게 한 7대 3 정도로 이깁시다. 임창규 한 5이닝 3실점만 하면 됩니다. 가봅시다. 얼음볼 하나 와라. 얼음볼. 오케이. 아. 감자봉. 아, 점수 냈어야 되는데 타순이 한 바퀴 돌면 털리게 돼 있어. 무섭긴 하다. 지금은 땅볼이 나왔을 때 한 점은 줘도 된다는 수비. 오케이. 초공 파울. 한 점으로 싸게 막자. 맞았어. 망했습니다. 1회 못 넘길 것 같은데. 승찬이 시범경기 홈런왕, 시범경기 1호 홈런을 쳤던 고척에 돌아왔다. 초구에 볼이야? 이 공 중요하다. 득점권. 안타나면 동점. 초구에 들어온다. 나이스! 다 없었으니까 하나 치자. 나이스!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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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홈페! 오케이! 뭐!
아. 자, 다타자 상대로 언더를 내보낸 홍원기 감독의 얄팍한 데이터를 무시하는 이상한 짓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. 얘한테 한국 무대에서 시범 경기 때 안타가 있는 루이즈. 골 맞아요! 성공! 야, 저 20살 투수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. 마운드에서 저렇게 떨고 있는데. 신인을 이 상황에서 첫 등판을 시키는 거야. 벌러도 오지환. 골! 오우! 굿! 아까 3볼에서 이정우는 쳤다가 득점권을 날렸는데. 골! 오케이! 날루! 야, 투수를 계속 밀고 가네. 뭔 생각이지? 저기보다 조금 바깥으로 들어오면 그냥 맞는다, 저거. 제발. 골! 야, 이미 저거 맞았으면 그쪽도 천장 뚫는다, 저거, 진짜. 아. 오지환 나의 빛. 아, 마지막에 또 해민전까지 나오면서 김현수 하나 친다 했죠? 대형 적중했습니다. 다음 질주한테 뵙겠습니다.